자, 우리 매트리한테 경고장 한번 날리는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어떨까요? 네. 경고장 한번 날려주시죠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지금 엄기준 씨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긴 하는데.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린다고 합니다. 네,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아, 엄청난데요? 그리고, 예,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, 훈훈한 손아트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보라트로, 또 이렇게. 또 우리 이준 씨가 공약으로 내세웠다시피 10.5% 저 시청률. 네, 강 시장이 다시 출연하시기로 했잖아요?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? 오, 강 시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. 아, 그 도훈이가 있습니다. 아, 네, 같이 이제 뭐 이제 공약으로는 예, 해주시기로 했잖아요. 하시죠, 예. 네,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예? 자, 그러면 쉽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, 아까 시청률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게도 강 시장이 이번 달에 시즌이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공약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목표로 하는 시청률과 좀 공약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. 또 두 번째로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김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이준 씨 죄송합니다. 제가 공약 얘기를 아니요, 아니요. 네,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같아요. 네, 그, 사실 그 10% 뭐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? 10.5로 해요? 10.5였습니다. 그때 10.5였어요? 네. 그러면 10으로 아, 10으로 네, 깔끔하게 해서 뭐 공약을 뭘 해야 될까요?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감독님 뭐, 뭐 할까요? 예, 저 뭐라도 하겠습니다. 예. 저희 뭐 해야 되지? 네. 강 심장이 나오라 그랬는데 그게 폐지되더라고요.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랬죠. 그럴 수 있죠. 저 마음이 아프고 네. 네. SBS 예능 뭐 불러주시는 거 뭐 아무거나 다 나가겠습니다. 아, 네. 언제든지 화려합니다. 라디오도 돌고 네. 라디오까지 라디오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언제든지 SBS에서 부르면 오시겠다. 네네네. 라고 또 공약을 해주셨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준 씨가 내세운 시청률 공약 10%도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. 질문을 주셨죠. 우리 감독님. 네. 제가 김수석 작가님하고 이번에 연출로서 호흡을 맞춘 거는 뭐 지난 시즌에 B팀을 찍긴 했지만 처음.